Welcome to the Veronica's Clas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로는 베로니카 선생님의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배로 늘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은 베로는 베로니카 장정현 선생님입니다. Before we start the today's class, I will show the today's expression, finger crossed. 자, 오늘의 영어 회화 표현은요, finger crossed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it means if we wish the luck to someone, we can do that. You can say finger crossed or you can gesture like that. 우리가 미국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finger crossed 되어 있는 이런 gesture를 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의미는 행운을 빌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가져온 이 표현은 우리 finger crossed for everything you do.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행운을 깃들기를 바라면서 가지고 온 표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오늘 행운을 가지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나갈 수업은 Lesson 2 Money Bears라는 단원입니다. 우리는 YBM Holdings의 한상우 저자가 쓴 교과서 영어 2를 함께 배우도록 할 거고요. 저번 1단원에 이어서 영어 2단원, Money Matters 단원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영상에서처럼 이 Money Matters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그렇죠. Non-cash society, 현금이 없는 사회를 의미하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language point, vocabulary, 중요한 어휘 표현을 선생님과 함께 보고 그 다음 grammar, 중요한 문법 포인트 두 가지를 보고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러 온 학생들은 우리 중간고사까지 같이 열심히 준비하려고 온 친구들일 거예요. 보통 내신은 교과서 1과 2과 3과까지 나왔는데 우리 중간고사까지 중요 표현들 아주 시험까지 쏙쏙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이제 어휘 표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re you making fun of being outdated? 자, 무슨 뜻이죠? 너 날 놀리고 있니? Being outdated. 자, being outdated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 date가 지나버린. 지금 이 날짜를 지나버리면 그건 이전의 일이겠죠. 이 이전의 일은 우리 구식의 오래 지난 이런 뜻이라서 너 구식이라고 날 놀리는 거야? 이런 우리 are you making fun of being outdated의 뜻은 거기서 being outdated의 밑줄을 긋고 구식의 란 뜻으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 우리 교과서 지문에서 In 2015, cash transactions accounted for barely 20% of all payments made in Sweden. 자, 여기에서 account for 이란 뜻은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Account for. 차지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 account for 이란 단어가 숫자와 함께 나올 때는 차지하다 라는 뜻이고요. 숫자가 같이 없을 때는 explain, 설명하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나 교과서, 본문에서 이런 account for 만나면 뒤에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풀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예문 하나 보여줄게요. 이 예문은 무슨 뜻일까요? We account for the event. 그렇죠.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explain, 설명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암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outdate라는 단어와 account for 이런 단어를 같이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문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문법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번 지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문법이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 문법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분사 구문에 관련 있는 문법을 우리가 배울 거고요. 두 번째 우리 문법은
even if와 even though의 차이점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분사 구문을 볼 텐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문장을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Disappointed, the robber lowers his gun and prepares to leave. 자, 여기 한번 밑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Disappointed라는 문장이 나와서 있는데요. 이 Disappointed는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 자,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as the robber was disappointed. 우리 강도가 실망을 받았기 때문에 수동의 was가 왔고요. 그 다음에 disappointed라는 수동분사 구문이 왔어요. 이렇게 종속전에서는 접속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왔는데 이 주어가 우리 같을 때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의 앞에 비동사의 being은 생략이 가능해서 여기처럼 disappointed가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은 just before leaving 이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just before, 우리 앞에서는 접속사를 생략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지 않았죠. 왜? 보통 글쓴이가 이 접속사의 뜻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just before he left, he turns and asks. 그래서 그가 떠나기 전에 라는 문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he는 생략이 되었고 접속사를 이렇게 우리가 생략하지 않고 갖고 온 문장이었어요. 이거는 교과서 39쪽에 지금 나란히 나와져 있는 분사구문 문장이니까 이 문장은 우리가 꼭 강조해서 예습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1지문은 지금 40쪽에 나와져 있는 예문입니다. In 2015, cash transactions accounted for barely 20% of all payments made in Sweden. 자, 여기에서 우리 방금 봤던 어휘 account for 나왔죠. 이 account for라는 단어는 숫자가 있으면 해석을 어떻게 했었지? 그렇죠. 우리 숫자와 함께 오면 차지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숫자가 없으면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25%라는 숫자가 나와져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차지하다라고 설명이 되어져서 2015년에 이 현금 거래량이 겨우 20%만 차지를 했다. All payments, 모든 지불 수단에서. 자, 근데 이 made in은 과거 분사구문이죠. 그러면 이 made와 payments에는 어떤 문장이 생략이 되었는지 봤더니, 자, 그렇죠. which, were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됐어요. 특히 이 wer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지금 accounted의 과거 시제의 시제일치를 했기 때문에 were이 나온다라는 거. 시험에서 우리 어법 문제로 내기 좋은 문장이니까 이것도 같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분사 구문을 같이 봤고요. 이제 볼 문장은 양보절입니다. 자, 지금 39쪽 아래서 세 번째 문장인데요. Even if the robber had succeeded in getting a great deal of cash. 자, 이 even if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시험에 even if와 even though를 나란히 무엇이 옳은지 물어봤을 때 어떤 어법이 맞는지라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근거가 뭐가 되냐면 자, even if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양보의 상황, 그 다음에 가정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문 보면 even if I am rich, I am not going to buy the new car. 내가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사실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닌데 내가 부자일지라도 나는 차 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상황이라면 even though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even though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even though I am rich. 실제로 나는 내가 부자라면 내가 부자일지라도 I am not going to buy a new car. 나는 차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양보와 사실의 해석의 차이를 안다면 시험에서는 even if라고 우리가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에 나올 만한 어휘와 그 다음에 중요한 분사구문 그리고 양부절까지 같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 완료분사구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장 볼게요. Having left our luggage at the hotel, my family and I walked around the city. 자, 우리 저번 교과서에서 봤던 예문이죠. 그러면 원래 이 분사구문이 종속절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As we had left our luggage at the hotel. 여기에서 my family 위로 바꿀 수 있겠죠. 3인칭 복수. We walked around the city. 우리는 도시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분사구문의 원래 종속절이 어떻게 쓰여졌었는지 이렇게 대표 문장으로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예시 문제를 한번 줄 테니까 선생님이 1분 동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1번 문제에서는 Since we had missed the bus, we had to walk to home 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여기에서 since라는 문장을 지금 종속절을 우리 분사구문으로 한번 바꿔보면 우리 항상 그렇죠. 접속사 생략되고 주어 we가 같으니까 생략이 돼서 had missed를 having missed the bus라고 바꾸어주면 우리 지금까지 본 분사구문처럼 알맞게 붙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장 한번 1분 동안 풀어보세요. 그렇죠. 끝.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과 단어, 수거, 문법까지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문 2과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베로니카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본문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